연비가 떨어지는 거니까요. 근데 씨, 옷 핸드폰 움직여. 여보세요? 아빠 지금 인터뷰 중이다. 자,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운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엔진 RPM을 1500에서 2000RPM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또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에코모드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연비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운전해라 이런 뜻이고 대신 파워는 좀 적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운전하더라도 내가 운전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읽어서 학습 제어로 가서 연비라든가 어떤 운전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에코모드 눌러도 아니면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을 해도 연비가 또 안 좋은 차 있죠.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관리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죠. 일단 아침에 워밍업을 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. 그렇죠? 또 하나 이제 그 연료를 선택할 때도 주의합니다. 연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세탄가 좋은 거 아니면 옥탄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옥탄가는 어느 메이커가 좋은지 또 세탄가는 어느 메이커가 좋은지 봐야 돼요. 왜냐면 바이오 디젤을 섞어요, 요새는요. 탄소 배출량을 그 저 제조회사에서 그런 이제 벌금을 적게 내려고 바이오 디젤을 넣습니다. 그게 뭐냐면 식용유라든가 아니면 팝으로 다 만드는 게 바이오 디젤인데 이걸 갖다가 3%에서 5%까지 이 경유에다 넣어요.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 같은 건 적을지 몰라도 배출가스는 적을지 몰라도 차한테 또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 연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차들이 이제 그 연비가 예전보다 조금 약간의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는 경유가 바이오 디젤을 적게 쓴 차라가 연비가 좋다.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. 제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디젤 차는 연료일 다 갈고 3만 킬로마다 갈고 또 흡기, 저기 가솔린이나 디젤은 또 흡기 매니플도 5만 원, 6만 원에 이제 청소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또 플러그 같은 경우도 일반 플러그는 2만, 100분보다 10만 원에 교환하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. 연료 인젝터가 10만 넘어가면 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연비가 떨어지는 거고요. LPG 같은 경우는 타르 성분이 있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인젝터는 6만, 5만 정도 되면 인젝터 교환해야 돼요. LPG 차 같은 경우에. 산소 센서도 당연히 교환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불량, 흡기 매니폴드의 센서 불량이라든가 이럴 때 또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센서 불량일 확률도 꽤나 있어요. 이런 것만 잘해줘도 연비는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그 엔진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걸 뭐냐면 우리가 튠업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. 엔진 튠업을 잘 해주면 사실은 그 차에 맞게 가솔린은 가솔린, LPG는 LPG, 또 디젤은 디젤 여기에 맞게 해주면 연비는 굉장히 좋아진다.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환 시기 같은 거를 가솔린과 디젤과 LPG가 다르잖아요.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